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에서 큰 폭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키이우에서는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이우의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전선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토멜입니다. 이번 전쟁의 주 요충지인 호스토멜의 공항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러시아군이 통제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체르니우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다연장포 공격을 가하여 우크라이나군 35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탄약고도 같이 파괴를 시킨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처참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역 트럭을 징발하여 뒤에 기관총을 싣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진전을 별로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시가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군 입장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시가전은 현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 중 하나입니다. 집을 하나하나 다 수색을 해야 하고 강도 하나하나 다 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출혈을 강요시키는 전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시가전의 장점을 잘 살려서 러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마리우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도시를 떠나도 된다고 명령했지만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남겨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 시가전입니다. 탱크의 모습인데요. 시가전에서는 제병 협동을 하지 않으면 탱크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차기를 들고 있는 보병들이 숨어있다가 공격하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기갑부대도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기를 통하여 러시아의 탱크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택배사 DHL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이용하여 빠르게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포로가 된 러시아군을 고문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명백한 제네바 협정 위반이며 고의적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히고 윽박지르며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 행위입니다. 러시아 공군의 활약상의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약상의 영상을 올려도 실상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제공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뒤에서 미사일을 통한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체르노빌 지역에서 1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불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산불이 점차 체르노빌 원전으로 다가가고 있어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지만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의용군 일부가 이미 전선에 배치되어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근대에는 후방이 있다고 합니다. 의용군이 전사할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 통보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포로를 학대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하여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즉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이 러시아에서 조작된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